오늘 영상입니다. 오늘은 언제나 핫하고도 인기 있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듀오의 명품이 아이들입니다. 마아입니다. 치아전에서 나온 아이로서 이렇게 살짝살짝 살본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. 두터운 듀오의 단엽입니다. 또 여기서도 명품이 많이 탄생을 했죠. 보시는 나의 가격은 50입니다. 귀엽고 짱짱하고 굉장히 야무지네요. 나아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벽경입니다. 넉보 7색에서 나온 맹황호와 감호가 들어간 아이로서 이렇게 입장은 넓고 둥글둥글, 입장 끝은 짧은 웅대한 모습이고요. 청축의 천근이며 붙으면 올령이네요. 웅대한 듀오의 아이랍니다. 벽경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청고래를 형상화해서 명명을 했습니다. 굉장히 실하고 튼실튼실합니다. 보시는 벽경, 이 아이의 가격은 45만원입니다. 풍나연합회 신등록품이네요. 예쁜 아이 벽경이네요. 그 다음에 아이는 불리환입니다. 옥궁강 7생에서 나온 초소용종의 두터운 듀오으로 입장 끝은 넓고 두터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. 축은 넓고 볼륨감이 넘치고요. 또 햇빛의 강도에 따라 안토시아 아니 붉어지네요. 니축의 늙은 붙으면은 파형입니다. 개체수가 그리 많지 않아 귀하고도 귀한 아이입니다. 이런 자축 하나가는 재미도 있겠습니다. 자축이 하나, 두 개, 세 개, 무축 하나 이렇게 있네요. 작지만 야무지고 굉장히 생동감이 넘칩니다. 보시는 불리환 70만원입니다. 이런 아이들도 재테크에 많이 사랑받고 있네요. 불리환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도조입니다. 도조는 서출도에서 변화한 소용종의 아이로서 소중이가 서출도에서 변화됐는데요. 그 소중이가 또 변화된 게 도조입니다. 잎은 짧고 굵고를 반복해서 자라나고요. 이 겹침과 또 볼륨감이 넘치는 아이입니다. 호암의 복륜을 지니고 있습니다. 니치게 늙은 붙으면 올령이네요. 소용종의 가느다란 두텁입니다. 첫 번째 도조이네요. 자축이 하나, 무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축에도 홍해가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입장이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. 특이한 점이죠. 보시는 첫 번째 도조, 이 아이는 13만원이고요. 두 번째 도조입니다. 예쁜 신화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. 보이시죠? 두 번째 아이도 얘가 좋네요. 두 번째 아이 신화 자라는 재미도 있겠습니다. 두 번째 아이는 12만원입니다. 도조 첫 번째, 두 번째입니다. 핑크색의 신화가 보이시죠? 도조이네요. 그 다음에 아이는 자옥입니다. 대응한 실생 변이종으로 두터운 듀엽이고요. 이렇게 끈적한 무게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일반 무게를 가진 아이들과 좀 다르게 입장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끈적한 느낌의 묵리가 흐르고 있고요. 2004년 일본 신등록품입니다. 두터운 듀엽에 니축이 니금 붙으면은 일자형입니다. 그 모축이 두 개 있고 자축이 많은데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 이렇게 있습니다. 자축이 자라나는 모습이 재미있겠습니다. 이런 자욱도 재테크에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자축이 보이고 튼실한 모축 두 개 있습니다. 보시는 자욱은 70만원이네요. 얘가 좋죠. 그 다음에 아이는 치선입니다. 두터운 듀엽의 입업의 듀엽종으로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발견된 신등록품입니다. 청축의 천근이고요. 자람이 더딘 반면 귀함도 있는 그런 귀한 아이랍니다. 첫 번째 치선입니다. 튼실한 무축이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자축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. 꽃은 크림색의 하늘피기 미파나의 꽃을 피운답니다. 굉장히 예쁜 꽃이죠. 첫 번째 치선 20만원이고요. 두 번째 치선입니다. 이렇게 이 겹침이 예쁘죠. 볼륨감도 있고요. 이 아이는 그래도 많은 실이 있는 것 같네요. 두 번째 아이도 제가 20에 드립니다. 치선 첫 번째, 두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대장금입니다. 국내 실생 변이에서 나온 아이로서 무지의 장금에서 이렇게 금이 들어간 아이를 대장금으로 선별을 했죠. 니축의 니근입니다. 약간 루비에 가까운 니근이네요. 첫 번째 대장금이네요. 모축이 굉장히 예쁘고 무기 함께합니다. 자축도 있습니다. 자축 하나, 모축 하나 이렇게 있네요. 니근이 보이시죠? 보시는 첫 번째 대장금 30만원입니다. 두 번째 대장금입니다. 녹과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니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두 번째 아이는 20만원이고요. 세 번째 대장금이네요. 굉장히 짱짱하죠? 예쁘게 자라나고 있고 축에도 무기 있습니다.
홍에도 들어갑니다. 세 번째 아이도 20입니다. 대장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네요. 언제나 인기짱의 아이랍니다. 그 다음 아이는 붕옥입니다. 새로운 타입의 두터운 두엽으로 꽃도 예쁜, 코가 짧은 약간의 녹이 들어간 아이입니다. 붕옥에서 붕옥 코가 나오면 대박이 터지는 명품이 나오죠. 첫 번째 붕옥입니다. 이 아이는 약간 중용종에 가까운 두엽이네요. 자척이 하나 두 개 있고 모초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첫 번째 아이 7만원에 착하게 드리고요. 두 번째 아이입니다. 자축이 두 개, 꽃대도 있고 모초 하나 있습니다. 이 아이도 7만원에 드립니다. 뒤에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자축이 세 개네요. 봉옥 첫 번째, 두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두형충입니다. 이 아이도 두터운 두엽의 단엽이고요. 비충이 실생에서 나온 아이로서 가화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입장 끝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당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. 또 넓고 두텁습니다. 니축에 있는 이 부분 붙으면 파형입니다. 첫 번째 두형충, 자축이 하나, 모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첫 번째 아이, 이 아이는 13만원이고요. 두 번째 두형충입니다. 7만원. 세 번째 두형충도 7만원입니다. 두형충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입니다. 야무지고 짱짱하죠? 오늘은 핫하고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두터운 두엽의 인기 아이들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끝.